Station. 야! 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가지고 입주민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초대한 거예요? 여기 입장권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와, 이 포스가 장난 아니다. 성관문이에요. 저 이름만으로도 지금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우와, 이거 뭐야? 대리석 천연이에요 이거? 천연 대리석입니다, 천연 대리석. 우와. 여기 이제 확장하셨어요. 확장 잘했어요. 넓게 쓰시려고. 확장을 안 해도 넓은데. 아, 근데 이 집이 또 가구가 굉장히 또 멋스럽습니다. 예. 디제이 장비가 있어요. 취미로. 아~ 어, 분식집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일론 머스크 사신 거 가자를 하시는 거죠. 아, 롤모델. 굉장히 무심한 듯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툭툭 던져놨네. 시크하잖아요. 아이고. 아, 아니, 와, 저 조명은 뭐야? 조명 너무 예쁘다. 근데 굉장히 센스 있게 인테리어. 와, 그 조명. 이 집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지만 포인트들은 분명히 본인 집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힌트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우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비행기가 내 발 밑으로 납니다. 어머. 그럼요. 비행기가 너무 높으니까 비행기 천장을 볼 수 있어요? 선루프를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천장을 봐요. 비행기가 밑으로 날고 있어요. 여기가 비행기네, 여기가. 와, 야경봐. 아, 너무 좋아가지고. 우주정거장이 보이네. 어, 진짜 보이네. 저렇게 낮아. 비행기 천장이 보입니다. 비행기가 낮게 날라요. 아, 이게 뭐야. 저 비행기 탄 사람도 눈 맞추면 깜짝 놀라겠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굉장히 고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고층에서 창문을 좀 못 여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환기가 굉장히 안 되고 혹시 창문을 열어도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 문 열리면 막 빨려나가는 것처럼. 아, 기본적으로 위쪽에는 대기 현상이 좀 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대신에 위에 최신식으로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다 그러겠지. 순환기가 있겠지. 이렇게 좋은 집에 그거 하나 없겠어요. 근데 공기 순환기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먹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실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거는 그런 가격을 생각치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근데 주면 살 거잖아요. 비행기. It's my turn to tell them mine. I'm checking my text, I'm reading them back. We were cool. 지금 저 벽 보시면은요, 저기 흰색이 돼 있잖아요. 네. 저게 페인트인데 그냥 페인트가 고장이죠? 아니고 예. 수입 특수 페인트예요. 직접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대리석 같아요. 이게 광택도 아니고 무광택도 아니고 예. 고급지다. 주방도서요. 우와, 실버로 그냥.
저 표면이요. 저기 다 냉장고요? 다 와. 메탈 재질이에요. 아, 이거 다 이히리비디네요, 이히리비디. 자, 저거 뭐야? 저거 내가 제일 원하는 거다. 아, 뭔데? 저거 아니에요? 음식을 넣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모두의 로망이에요. 와. 아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저렇게 넣은 다음에 건조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거는 바로 1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화장으로 가는 거야, 집화장으로? 자동으로 킬로그램을 이게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비로 나와요. 아~ 측정이 돼서. 아~ 그리고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최첨단이네. 네. 그리고 냄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식당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 입주민인데 배달도 해줘요, 배달도. 제가 듣기로는 계란 한 알에 5,000원인가? 9,000원.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거기 저도 이제 부전이 되면 그 집을 갔어요. 예. 내가 계산하고 싶어도 계산을 못해. 왜요? 회원만 계산하고 싶어. 우와, 너무 좋은 집이다. 알뜰한 게 병을 모아두네요, 나중에 팔라고. 이러니 파신대요. 이러니까 부자 됐죠. 뭐야, 문 하나 더 있어. 아, 순환 식구조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아까 처음에 들어오셨잖아요.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괜찮아, 옷을 바로 그냥. 이게 그러면 장보고 올 때 이렇게 무슨 짐이나 이런 걸 또 바로. 그렇군요. 자, 방을 하나씩 열어볼까요? 벽도 다 라운드로 처리가 돼. 간접 종류만. 네. 직부 등을 최소화하고 간접이나 다른 등으로 밝혔을 때 이쁘다고 했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입니다. 자, 방 궁금합니다. 좋다 진짜. 지금 잘 보시면 간접도 이 방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끝에 간접에 가운데 간접이 두 개가 있어요. 간접. 그리고 환풍기예요. 저기서 돈 세다가 돈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세다가 돈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사람도 빨려 들어가요. 왜 그래? 아주 재밌는 상상이네요. 스위트룸. 여기는 또 호텔 같네요. 느낌. 너무 예쁘다. 뭐야? 뭐야?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와, 드레스룸이 있어. 드레스룸이 있어요. 너무 멋있네, 고급지고. 조명이 다 설치돼 있네요. 역시 정장만 입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장만 입지? 화장실 궁금합니다. 세영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기노끼가 이제. 기노끼가 306조. 모니터도 있네요. 너무 뜨거우면 뭐가 된다고요? 그 편백찜. 오. 야, 저 위에 다 수납장인가 봐요. 대박이다.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 저긴 뭐야? 뭐야? 또 있어? 여기 또 화장실이야.
손님용 화장실. 네. 아, 씨가 있네. 오. 뭐 여기도 아 이거 똑같은 거. 같은 네 같은 스피커. 집에서 파티 많이 하나 보다. 저도 화장실마다 스피커 놔둬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저게 아까 DJ 장비랑 다 연동이 돼서 밖에서 DJ 장비 음악을 틀잖아요? 네. 그럼 집 전체로 고르게 같은 음악이 퍼져요. 어? 전체가요? 동시에? 뭘 레스토랑 가면은 아시죠? 바깥에 음악이 안에서 화장실에 나오잖아요? 딱 그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집 전체로 다 퍼져요. 약간 시간차가 좀 있는데 그런 거 없나요?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볼리브레처럼 그러니까 I love you 이렇게 됐다고. I love you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공간이 멀리 있을 땐 티가 안 나. 아, 저걸 그럼 화장실마다 하나씩 놔두는 거네요. 오, 스피커. 화장실에 지금 나오는 이런 음악 나오면은 볼리보기도 좋아요. 너무 좋죠. 들어가도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작은 방, 작은 방. 좁은데? 어, 야, 저거. 오, 뭐야? 뭐야? 와! 어머! 와, 술마! 아니, 병! 아니, 근데 이거 명달 불러야 돼요. 어우, 저거 병 다 팔아도 한 4, 5만원 나오겠는데? 6만원, 6만원. 67,000원 드리겠습니다. 주류업자 아니야, 주류업자 아니고. 아니, 돈 얼마 버시려고 병을 저렇게. 우리 원주에 저 정도로 소주병 있는데. 어? 또 있어! 아, 드레스 음악은 또 있네. 설마요. 와.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평백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평백집. 뭐야? 아까랑 다른 거야? 같은 거 똑같은 거 또 보여주는 거야? 아니,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 지금. 또 스피커. 저거 아까랑 다른 거야? 얼마예요?